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색깔이, 들어오셨다. 안녕하십니까. 헉, 이 시간에? 안녕하세요, 디노구요. 그쵸, 이 시간에, 요즘 이 시간에 많이 오네요. 맞아요. 스케줄이 끝나고 들어오는 시간이라서. 사실 오늘은 위버스를 잠깐 했어요. 제가 위버스를 잠깐 했는데 또 하다니까 갑자기 또 기대기대를 하고 싶더라는 생각이 확 꽂혀가지고 잠깐 켰습니다. 캐럿분들이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고잉 세븐틴 보셨나요? 디노야 잠깐 고세 지금 보고 있어. 집중해야 돼. 너무 좋죠. 편하게 보세요. 이 시간에 숙제를 다들 하시네. 고생이구만. 아, 파워블러브도 나왔고. 오늘은 길게 못해요. 내일도 스케줄 있어서 일찍 자야 돼가지고. 파워블러브 저도 멤버들이랑 먼저 봤거든요. 근데 보는데 약간 저는 후기가 그랬어요. 우리가 했던 콘서트고 우리는 서로 이제 늘 붙어 다니는데 그 영화를 볼 때만큼은 진짜 서로가 연예인처럼 보이던데. 우리가 우리를 보는데 연예인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만들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캐럿들이 보면은 진짜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곳에 비하인드 있어. 비하인드라고 하면 저는 서든 생각나는데 서든 어택 다른 맵에서도 했었어요. 그게 약간 편집이 됐는데 그것도 재밌었고. 디노 4D로 봤어? 저는 그 뭐라고 하지? 4D로는 못 봤어요. 그게 지금 의자가 잘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다음에 또볼수 있다면 스케줄이 맞아서 볼수 있다면 그때는 가능하다고 해주셨어요. 졸리지 않아? 약간? 좀 나르는 정도? 스크린X로만 봤어요. 요즘 더욱더 바쁜 거 같네. 세븐틴 몸 조심해. 감사해요. 바쁜 거는 그러니까 눈에 매일매일 눈에는 캐럿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저희가 바쁘다는 거는 그만큼 뒤에 뭔가가 많다는 거니까 기대할 게 많다는 거죠. 디노의 소확행이 궁금해. 오, 이런 질문 되게 좋은데? 저는
그 스케줄 이동하면서 보는, 스케줄 이동할 때 차 타고 이동하잖아요. 그 차 타고 이동하면서 창밖에 있는 풍경을 볼 때 그게 약간 소확행인 것 같아요. 참 그걸 보면서 저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생각 하죠. 디누는 인스타 언제? 진짜 캐럿들이 이 정도 말할 정도면 해야 되나 보다. 인스타 가자. 인스타. 그치. 캐럿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으면은 좋지. 인스타 안 해도 돼. 고맙구만. 캐럿들이 하고 싶을다라고 하네. 이번 노래 마음에 들어? 달링 너무 마음에 들죠. 저는 진짜 너무 좋아요. 인스타 라방하는 디노 상상하면 뭔가 어색해. 그런가? 그치, 캐럿들은 내가 SNS랑 안 친한 걸 아니까. 근데 뭐 라이브 방송까지는 그냥 할 것 같은데? 지금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다른가? 1번으로 팔로우 할게. 고마워요. 인스타는 질투나. 그래요? 엄청 칭찬해주네 오늘따라. 고맙구만. 참 고마워요. 이렇게 생각나서 들어올 때 꼭 이제 나에 대한 그런 이렇게 좋은 바이브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글들? 문장들?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참 이런 사소한 것들이 감동인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거 있잖아요. 뭔지 알죠? 아, 오늘따라라고 하니까 미안하잖아. 늘 최고인데 찬이는. 아, 그러니까 오늘 그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늘 해주는데 그니까 매일매일 해주니까 오늘따라 근데 유독 더 많이 해주는 것 같기도 해서 그냥 기분 탓일 수도 있고.
나는 침대에 누워서 너의 목소리를 듣고 있어. 그러면은 슬슬 이제 잡시다. 저도 생각이 급 캐럿때 생각나서 키게 되는데 저도 빨리 자야 될것 같아요. 왜 아직 안 자요? 자기 전에 켰어요. 스케줄 끝나고 왔고 이제 다시 저는 들어가 자볼게요. 오늘 좀 일찍 가긴 하는데 캐럿도 빨리 자는 게 좋으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내일 하루도 우리 힘내서 화이팅 해봅시다. 밥은 꼭 챙기면서, 요즘 기온차가 심으니 외투는 하나씩 챙기시고, 그럼 저는 자보도록 할게요. 잘 자요. 안녕.